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지금 유튜브 쪽에 좀 신경을 쓰고 있느라고 수업도 최소한으로만 유지를 하고 있고요. 제가 멀티가 안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어 암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조금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8,000단어를 아이들 스스로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보통 한 30번 정도는 반복을 해야지 완전 암기가 되거든요. 이게 좀 쉽지 않다는 거. 그리고 뭐 학원에서도 단기간은 조금씩 하기 때문에 외웠다 까먹었다, 요것만 좀 반복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20년, 30년 어머님들 공부하셨을 때랑 좀 수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요 부분 좀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다섯 가지 영상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올릴 텐데, 단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에는 꼭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어부터 끝내주는 영어, 이렇게 기억술, 그 다음에 동영상 강의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고요. 단어부터 끝내주는 영어를 제가 주장하는 이유는 이게 과장이 아니고 단어가 무너지면 영어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국영수가 안 되면 국영수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냥 입시 자체가 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뭐 인서울대학교, 뭐 스카이대학교 쉽지 않아지는 거죠. 그래서 과장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반대로 8,000단어부터 끝내주면은 영어를 좀 10년 영어 공부를 1년 안에도 끝낼 수 있으니까 좀 그렇게 해보자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8,000단어를 단기간에 끝내는 노하우가 없으면은 불가능하고 꿈 같은 이야기지만, 대치기억 영어에서 단어를 먼저 끝내주면은 가능하다. 이미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세상에서 가장 빠른 외국어 학습법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단어를 단기간에 6개월, 몇 개월 정도 해가지고 단어를 다 끝내주고, 그 다음에 독해 문법, 뭐 리딩 스킬 이런 거는 그냥 하루만 해도 다 끝낼 수가 있거든요. 원리만 알려주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단어를 다 알고 공부했을 때랑 단어를 맨날 모르고 공부했을 때랑 어떤 게 효과가 있을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어 암기가 어려운 이유는요, 중상위권 80% 아이들은, 중위권 아이들은 거의 스스로 안 합니다. 30번을 반복해야 되거든요. 두세 번 반복이 아니라 30번 반복해야지 완전 암기가 되는데, 아이들이 잘안 한다는 거고, 8,000단어가 너무 많고 완전 암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다. 이건요, 상위 3%? 진짜 스카이대학교 가는 아이들만 8,000단어 완전 암기하지, 이거 누가 하겠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또 특히 이제 싫어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고등학교 때는 피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 오랫동안 아이들을 가르쳐보니까 핵심적인 원인은 이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두 달에 한 번씩 내신 시험이 있잖아요. 그럼 내신 기간 준비하는 한 달, 그리고 한달 끝나고 또한 1, 2주 쉬잖아요? 그때 다 까먹습니다. 그리고 또 하고, 또다 까먹고, 또 하고, 또 까먹고. 고3까지 이렇게 계속 미루면서 반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초등학교 4, 5, 6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내신 없을 때, 그리고 아이들 학습 능력이 어느 정도 발달됐을 때, 이때가 최고의 단어 암기 학습 기간이니까. 대치동에서 다 그렇게 하잖아요? 뭐, 이유가 있다는 거죠. 대치동에서는 이제 엄청난 학습 양으로 그렇게 밀어붙이는 것이고, 저희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할 수가 있습니다. 노하우가 좀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 여기 제가 가끔 올리면은 이게 체감 난이도를 좀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두 단어 이상 모르면은 솔직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문제 풀기가, 정확한 문제 풀기가 어려워지죠. 추론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2분 안에 다 읽고 문제 풀어야 되는데 추론할 시간이 있을까요? 서울대, 연대, 고대 가는 아이들은 추론하지 않습니다. 이미 다 외우고 있죠. 그래서 고3 되면은 엎어져서 자는 아이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 초중생 상위권 아이들 되게 많잖아요. 고등학교 되면 평범해지고, 고1 모의고사 때 1등급 나오던 아이들이 고2 고3 되면서 3등급으로 내려가는 이유, 주요한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근데 고1 때 이거 당연한 건데, 고1 때는 한20% 1등급 주고, 고2 때는 한 10%, 고3 때는 수능 때한 6%, 6.5%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비율이 내려가니까 성적 내려가는 아이들이 14% 정도는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한 거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어를 좀 준비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EBS 문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킬러 문항 때문에 좀 쉬워지지 않았을까? 킬러 문항 빼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오히려 저는 더 어려워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킬러 문항이 있었을 때는 킬러 문항 빼고 문제 풀어라. 이거 나중에 풀어라. 이거 진짜 어렵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준 킬러 문항들이 쭉 수준이 좀더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쉽지가 않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일단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1일 단과, 1대1 단과 프로그램이 가장 많은 아이들이 여태까지 이용을 했던 것이죠. 1대1 수업이고, 지금은 줌 수업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1000단어 정도를, 모르는 단어를 다 체크를 해가지고, 모르는 단어만 선별하면은, 한 5,600단어 정도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5,600단어를 새로 암기시켜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걸 6시간 동안 하면은 힘들기 때문에, 3시간씩 두 번에 나눠서 진도를 나가고, 1시간씩 8번 반복해서 장기 기억을 시켜주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최근에는 그리고 영재반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3년 과정을 6개월에 끝낼 수 있다. 단어를 쭉 미리 끌어주기 때문에. 그리고 중학교 1학년까지, 내신이 없는 중학교 1학년 아이들까지의 그 상위권 아이들. 그리고 단어를 기본으로 하고, 독해문법 스킬, 듣기 다 하고 있습니다. 2시간씩 주 2회고요. 지금은 수금일 중에서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 36만 원 정도 됩니다. 종합반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중위권 아이들. 중위권 아이들이 들을 수 있는데, 마찬가지 다 하고 있고, 수금에 있고, 여기는 30만 원. 아이들이 줌 수업을 잘 들을까 생각을 하시겠지만, 좀, 또저 같은 경우는 이제 노하우가 많이 있고요. 또 퀴즈식 학습법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계속 퀴즈를 내고, 계속 대화식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일반 학원보다 저는 한 몇백 프로더 집중을 해서 더 즐거운 수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 이제 핵심은 동영상 강의반을 이제 새로 좀 활성화시키고 싶은데, 요거를 내부적으로만 이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스스로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완해가지고, 또 비용이 이게 50만 원, 40만 원, 30만 원 비싸가지고, 비용도 비싼데 굳이 이걸 할 수가 있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때문에 잘 활성화가 안 됐었는데 비용을 확 낮추어서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2편에서 또 단어 기억술이 뭔가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은 뭐 자세히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2편, 3편, 4편, 5편까지 이번에는 꼭다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